안녕하신지요. 올해가 독일이 통일이 된지 30년이 되는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조금 봤더니요. 지금까지도 동독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은 지금 70년도 넘었어요, 분단이. 근데 보통 전쟁을 일으키거나 분단 국가가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의 국제 자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쭉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익이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남쪽에도 손해고 북쪽에도 손해고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말도 같고 지금 주변국에서는 다 한반도의 통일이나 뭐잘 지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쪽의 분위기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남북은 주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따뜻한 정을 가지고 그 민족 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로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 방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윈윈 작전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연방제로 하겠다. 그런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그리고 이 세계화 세력마저도 김대중을 뭐 일본에서 픽업해가지고 왔을 때는 그런 걸다 기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 내각제를 한다던가 또는 여야가 그 총선 부정을 은폐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진짜 원인이 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한반도 문제를 연방제로 하겠다. 그러면 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뭘 덮고 가고 또 배후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 여권이나 야권이나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정치세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이 문제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찍어주고 싶은데, 야당조차도 뭐 총선 부정에 걸려있지만, 하는 짓이 그렇게 한국을 위하지 않는 정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민의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인데, 이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말이죠.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기 그 독감 백신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냉장 시설도 없는 신성 기업에다가 독감 백신 공급을 공급처로 그럼 일을 해라 그러면서 신성 기업을 특혜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김종민 이 사람이 더민주당 의원인데 이 사람과 사돈지간이라고 그래요. 신성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된이 독감 백신을 맞아서
점차적으로 이제 2,300명까지 맞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3명의 사망자와 10명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지금 진상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민주당 사람이 얽혀있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국민들의 신뢰를 또 떨어뜨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영풍그룹이 고려아연 회사랑 사돈지간이잖아요. 근데 낙동강의 그 식수원이 되는 쪽에 이 고려아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된 문제를 들고 그 시민 환경단체에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SNS에서 막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영풍그룹 자체가 이것은 완전히 그 기획된 결혼? 뭐 아무튼 결혼 관계가 이렇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영풍그룹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김부겸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다. 또 영풍그룹에 또 두 딸이 있는데 천신일, 이명박계죠. 천신일의 아들과 결혼시켰다. 또 하나는 방우영 조선일보사의 아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영풍그룹을 통해서는 조선일보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획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환경 오염을 마구 시켜가지고 이 사태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식수원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뭐 새도 죽고 또 물고기도 죽고 그러면서 무슨 공장의 폐수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문제는 이거를 영풍 기업을 다 문 닫게 하고 뭐 외국에서 어떤 것을 조달하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오로지 이 정치인들의 사돈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영풍그룹 고려아연이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도 잘 나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여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독감 백신 문제도 그렇지만 그리고 야당 그리고 지금 추미애가 뭐 문제다 그렇지만 야당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호용 아들도 대전에 검찰청에 공익 근무를 할 때 무단결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주호용의 아들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서로들 내로남불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무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나아질 그 사회가 나아질 개선될 그런 상황인가 저는 좀 암담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자투표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실행을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전자투표 어쩌고 저쩌고. 전자투표라는 것은 전화투표만큼이나 그게 부정확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총선 부정을 한 데다가 이게 전자투표를 한다? 글쎄요. 이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전자투표식을 강조하는 게 누구겠어요? 홍석현이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새 국가를 만들죠. 뭐 헌국가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디지털 민주주의를 열심히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권이 있는데 이것은 10만 명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10만 명을 동원할 때에는 공무원도 있겠고 노조도 있겠고 또 중국계의 그 유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최근에는 그렇게 이민, 동남아 이민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맘카페까지도 지금 뭐 너무 많이 그 조직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런 걸 전자투표를 쫙 하겠다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 국민들한테 안 좋은 법도 마구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가 조금 암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의야 할 것 없이 그 총선 부정에 대해서 다 쉬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당 쪽에서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다면 몰라요. 그러면 남북 문제도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랑 여당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부정부패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지세를 구하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난 9월 25일 작년도에 유시민 같은 경우도 정경심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했을 때 이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하려고 그랬다. 즉 검찰 하드디스크 데이터 조작을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비한 것이다.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부정한 짓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친노그룹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조국, 정경심 하는 짓 좀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참 SNS에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을 그 지지율 조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이것 보세요. 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경우는 지금 일본과 비슷한 그런 인구 구조라든가 공무원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것이야 뭐 실업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이런 것을 자꾸 늘리고 그래서 나라 빚은 늘리고 또 한거 하는 또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줄이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 때문에 이 국가 세금 운용이 그 적자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적자 폭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국고로 메운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작년에만 해도 3조 6천억 원에 달했다. 그럼 뭐 결국은 국가 채무를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 채무를 늘리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IMF 체제로 기어들어가자 이겁니다. 소로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 땡땡자에 대한 것을 인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국도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문화도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국민 건강도 해치고 그죠? 의료 재정도 손해가 나고 그러면 국가 재정도 손해가 나는 거죠. 한국에 만약에 질병이 많다 그럼 국가 재정이 손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부에서는 또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한국은 산재사고사로 연간 1,000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재사망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예요.